우선은 복귀를 했어. 우선은 우선 복귀를 했고, 내일 2차 주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흉가를 진행을 하고 할까 하다가 보니까 내일 주사가 빨리 맞으면은 내가 9시에서 10시까지에 맞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아까 전화를 해보니까. 근데 예약 시간은 11시로 잡혀 있는데 뭐 빨리 오셔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해서 저 한숨도 못 자고 가서 맞아야 돼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휴가 방송을 포기하고 그냥 올라왔어요. 우선 올라왔고 복귀를 했고, 지금 복귀해서 방송을 킨 거야. 복귀해서 방송을 켰고, 내일 주사를 맞고 하면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 고민 존나 많이 해서 방송을 하고 올라올까? 왜냐면 이제 출장을 다녔기 때문에 방송을 그냥 하고 올라올까 말까 막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올라왔어. 그냥 괜히 진짜 하루 방송 다 하려고 욕심부려서 했다가 몸 상태 완전히 저거 되면은 더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올라왔고, 그래서 우선은 지금 누구를 좀 만나러 왔습니다. 자, 여기, 야, 왔다. 가자! 또 만났어! 안녕! 또 만났네! 아, 원래 복귀하면서, 아까, 너는 복귀하는데, 뭐야? 저 아줌마는? 여비, 이거 뭐냐, 선생님 방송 끝났길래. 방송이 끝나고 딱 씻고 있는데 전화가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거야. 뭐긴 뭐야? 왜 나 여기 나오면 안 돼? 여기 나와도 나 상관없잖아. 씻고 나왔는데 연락이 옮겨. 그래갖고 오늘 코로나 주사를 맞는데 내일이거든. 내일이야? 아 맞다, 내일이구나. 그래서 뭐할 건데 좀 쉬지 그랬더니 안 쉴거래. 그래 그럼 바다 너 보러 간대. 그래서 그럼 나도 데려가. 내가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어. 텐션이 너무 높으신데? 또 만났잖아. 또 만났잖아. 근데 내가 참고로 마스크 못 벗어요. 화장 지워서. 나 오늘 계속 마스크 쓰고 있을 거야. 반갑지? 빨리 반갑다. 빨리 얘기해. 되게 반가워? 통과되는 그거. 야, 이거 뭐 왔지? 아니 저기 내가 맨날 가는 다들 어서 들어 빨리. 내가 맨날 가는 백다방인데 여기 직원이 엄청 친절해. 내가 뭐 마시는지 다 알아. 근데 너무 많이 줬어 아이스크림을. 그래 어서 와. 맞아, 바다는 원래 밤에 가는 거야. 밤에 헌팅은 한강이지. 한강에서 누가 헌팅을 하냐. 요즘 한강에서 헌팅 안 해. 그건 옛날 말이야. 한강? 야, 주사 맞기 전날에도 술 먹으면 안 되잖아. 술 먹으면 안 되고, 그렇지. 몸을 무리해서도 안 되고. 아, 그래? 뭐 피곤해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 2차는 조금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뭐 아닌 사람도 있지만 거진도 아프다고 하니까 가능하면은 컨디션 좀 좋게 해서 주사 맞는 것도 괜찮잖아. 근데 증상이 다 뭐 1차 때 그리고 2차 맞은 사람들이 가지각색이긴 하는데, 뭐 임신한 것처럼 막 계속 꾸벅꾸벅 존대. 아, 근데 맞으니까 1차 때 그때 맞아보니까 졸리긴 하다. 너 안 졸리네? 나 하나도 안 졸리는데? 아, 졸리긴 하던데 진짜? 막 전날이든 약 먹은 것처럼 졸리더라. 드시지 마. 아니 나는 졸리진 않았어. 졸리진 않았고 그냥 팔이 좀 아픈 거 말고는 없었어. 여기 이렇게 어린 애들이 많구나.
유랑리는 다 젊은 사람들이 많네. 아, 또 시끄럽다. 어, 들리지?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 다 젊은 애들밖에 없어. 야, 근데 너 유튜브에 올라왔던 거는 그건 여기 아니고 여기 거의, 아니야? 아, 원리도야? 원리도. 어머. 어, 춥네. 바닷가라 춥네. 바닷가라 춥네. 우랑니는 내가 그 미성년자 때 와보고 한 번도 안 온 것 같은데, 와, 여기가 맞겠지? 근데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와, 바다 냄새 봐. 아, 추워. 진짜 춥다. 여긴 그래도 좀 열려 있네 다. 어, 되게 예뻐. 더러워 보이는데? 더럽다고? 어어어, 쓰레빠. 더러워? 이정도 여기도 다 10시에 문 닫을 거 아니야?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물어볼까? 운영자, 운영자한테? 어, 내 운영자한테 물어볼게. 나 집에 폭죽 한 7년 묵은 폭죽 있어. 그거 이럴 줄 알았으면 갖고 올걸. 한 7년 됐어. 7년 전에 산 건데 한 번도 안 써가지고. 어, 7년 전에 사는 폭죽이 있는데 폭탄이지. 깜빡하고 안 쓴 거야. 근데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그 뭐야, 이렇게 세트로 뭉탱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안 터졌거나 괜히 잘못 붙였으면 터지는 거 아니야? 네? 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만 안 가면 된대. 아,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가면 된다고? 어, 터트려도 상관없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고. 와, 아, 된대. 되는데, 폭죽을 터트려도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 가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지면 안 된대. 그러면 우리는 공터를 가야 돼. 아니. 이런데 터트려도 상관없는데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뭐 여기서 뭐 다치거나 뭐하거나 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안 되지. 백발 묶어서 해보자. 백발 묶어서 해보자. 네. 네. 테이프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연결합니다. 예, 아무것도 안 맞아. 그냥 불만 붙이시면 돼요. 이 상태로요? 예. 이 상태로 불만 붙이면 여기 다 터져요? 다, 예, 예. 25,000원. 이거는 뭔데? 오늘 같은 건데 작은 몇 발이에요? 그거는 150. 여기, 여기만 붙이면 된대. 당장은 지갑을 빼놓는 습관이 있네.
이거. 아, 깜짝이야. 지금 난 저 나한테 날라오는 줄 알고. 안 날라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됐어.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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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 나 태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